하나 먹어야지.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침 나와. 박스인, 너 나랑 제일 친하지? 백스인, 너 나랑 제일 친하지? 이거 스티커 가질래? 그래. 자, 너 하나 먹어. 고마워, 뿌! 와, 좋겠다. 피치야! 어, 설아야! 이거 먹을래? 우와, 진짜 나 주는 거야? 흥, 먹어. 여기. 오, 고마워. 우리 제일 친하잖아. 복숭아 진짜 맛있다. 어? 이거 오마이비키 에코백이네? 흥, 맞아. 우리 말해줘 앨범 커버로도 에코백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좋겠다. 예쁘겠다. 부럽다. 만들면 되지, 비키야. 만들어? 응? 어떻게? 에코백 사서 그려. 아, 그럼 되겠다. 고마워, 설아야. 만들게? 어, 가는 길에 문구점 가서 빈 에코백 사서 만들게. 어, 그래. 잘 만들어봐. 살짝 망할 듯. 손으로 그리면 100% 망한다? 우와, 초스피드로 집에 왔다. 말해줘 앨범 커버랑 똑같이 생긴 에코백을 만들어야지. 끼끼끼끼요, 비키. 말해줘, 나 좋아한다고. 짠! 오는 길에 문구점에서 에코백을 사왔어요. 두루룽. 아무것도 없는 민자 에코백인데 이 위에다가 오마이비키 말해줘 앨범 커버를 그려보겠습니다. 짜란! 이렇게 말해줘 앨범 커버가 있는데 너무 귀엽죠? 오마이비키 말해줘 오오오예. 요 사진을 아이패드에 띄워놓고 가방 안에 이렇게 쏙 넣어줄 거예요. 응? 가방 안에 넣는다고? 딱 어느 정도 맞춰준 다음에 불을 딱 꺼주면 따라랑 빛이죠? 여기다가 이제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이쯤 그리면 될 것 같아서 그려볼게요. 면이라 연필로 그려도 잘 그려져요. 짠! 다 그렸는데 한번 빼보면? 이렇게 밑그림이 깔끔하게 그려졌어요. 짜잔! 이제 이 밑그림을 이런 패브릭 물감으로 색칠해 줄 거예요. 먼저 옷부터 색칠해 보면 파랑색을 짜주고 약간 파란색, 흰색도 짜주고 색칠해 보면 말해줘 날 좋아한다고. 이 물감이 패브릭 물감으로 빨래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물감이에요. 뒤에 색이 물들 수도 있으니까 종이를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쭉 파란색은 다 칠했고 조금 진한 색깔로 제 이름이 써져 있거든요. ICKY. ICK만 보여. 오,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색을 해줄 거냐면 눈이랑 머리카락을 해보겠습니다. 알죠? 눈으로 사람 인상 좌우되는 거 건지고 있어. 머리카락을 색칠해보면 고동색이랑 검정색을 살짝 섞어서 색칠을 해줄게요. 로고를 그려보면 어, 로고 어렵다. 이제 대망 하이라이트 핑크색 볼과 볼을 그려주고 멀티도 그려주고 로고를 색칠해줍니다. 짠! 이렇게 색칠됐으면 하트 A4용지를 잘라줘서 딱 붙이고 오, 잘 붙여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런 스펀지를 이용해서 끝에만 그라데이션을 해줄 거예요. 물을 붙인 다음에 이런 느낌 알죠? 쓱쓱쓱쓱쓱쓱쓱 해서 하트 그라데이션 이렇게 해서 뗀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오! 나쁘지 않은데? 건지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오마이비키 말해줘 에코백 완성! 우!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제 학교 가서 사라한테 보여줘야지. 키키키키오 비키! 설아야! 응? 이거 봐! 우와! 우와! 진짜!
진짜 말해줘. 앨범 커버에 꽃배기다. 맞지? 똑같지? 진짜 잘 그렸다 비키야. 고마워 설아야. 이거 빨래해도 안 지워져. 정말 대단하다. 그런 게 있어? 응, 패브릭 물감이라고 섬유 전용 물감으로 하는데. 우와, 정말 좋다. 뭐야, 잘 됐잖아. 야, 호이키, 그거 진짜 네가 그린 거야? 어, 내가 그린 거야. 정말이야. 거짓말나? 아니거든, 진짜거든. 거짓말하네. 그거 엄마가 그려줬지? 아니야. 너가 영상 봐라. 내가 다 그렸다. 아 맞다, 설아야. 너가 어제 나한테 맛있는 거 줬잖아. 그래서 나도 가져왔지, 딸기 맛으로. 자, 너 먹어. 자. 와, 딸기 맛 진짜 향긋하고 맛있는데. 딸기 맛 정말 맛있는데? 자, 먹어. 고마워, 비키야. 아, 부럽잖아. 야, 오비키. 너 얘 다음으로 나랑 제일 친하지? 응. 자, 너도 이거 먹어. 아, 고맙잖아. 다음에 나도 너 줄게. 그래. 맛있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말해줘, 에코백 만들기. 해. 해. 성공. 책상 위에 쪽지를 남겨두고 갔더라. 보고 놀랐어, 심장 쿵 떨어져 내 맘에 아트쾅. 뭐야 이 친구, 막내파 있어서 반했어. 깍소리를 지르고 싶어. What should I wear tomorrow? It feels like standing on a diving board here.